695번. 저에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, 이렇게 했는데, 자, HX는, 일단 X가 1 이상일 때, 아, F를 대입하면 되니까, 2,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되고, 그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? X가 1보다 작을 때, 그럼 2에 X제곱 플러스 B 될 때까지 이렇게 붙는 거겠죠?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X는 1에서 연속이 되니까 1을 대입하면은 2, 자, 이거 0되고 2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고 이거는 4 플러스 B가 되죠. 요거 1 대입하면은 2 플러스 B가 되고 자, 이것이 같아야 되죠. 양변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16 플러스 8B 플러스 B 제곱은 4 플러스 4B 플러스 B 제곱이 되죠. B 제곱 사라지고 이 양하면은 4B는 마이너스 12.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B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거 좀 바꿔주고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. 자, 그리고 X가 지금 이게 이제 미분 가능을 했는데, 근데 X가 1 우극한일 때, 보게 되면은, 자,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? 자, 이거, 요 같은 경우에, 2에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3. 이것 한번 봅시다. 요거는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은, 자, 이렇게 될 건데, 증건선 보이죠? 마이너스 3이라. 1을 대입하면은, 자, 1로면은 2의 제곱, 4 빼기 3. 1, 1 되죠? 그러니까 이거는, 뭐, 0을, 로보다 안 보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. 이렇게, 하여튼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프가. 그러니까 1 우극한일 때는, 1 우극한이죠? 그죠? 1 우극한일 때는, 자,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, 자, 이렇게 되죠. 맞죠?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? 값이 양수죠. 0보다 크죠? 그죠? 1 우극한 쪽에는. 그럼 이거 뭡니까? 이게 양수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에서 빠져나올 때를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적읍시다.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 h 프라임 x는 이제 해봅시다. h 프라임 x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거 이 부분 있죠? 요거는 일단 양수 범위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리미트하고 리미트 x가 1 우극한 하면서 자 이걸 요렇게 가로 요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겠지. 됐죠? 그리고 이렇게 미분하는 거지. 자 미분하면은 요거는 ln 2 아, 그대로 적고, 자, 이 문제 적으면 안 되겠지. 헷갈리니까. 그대로 먼저 일단 적고, 그 다음에 ln 2 적고, 그 다음 한번더 미분하면은, 이렇게 곱하기 a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아시겠죠? 이런 식이 되고, 리미트 x가 1 우극한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고, 1을 대입하면은, 4, a, ln 2가 됩니다. 자, 리미트, 이제 x가 1 자극한, 1 자극한일 때는, 요 보세요. 요거는, 똑같이 여기가, 마이너스 3이죠. 마이너스 3이고, 그 다음에, 1을 넣게 되면은, 마이너스 1 되죠. 1 넣었을 때, 마이너스 1. 그 하여튼 뭐, 요런 식으로 될 거라. 이런 식이 되고, 1 자극한 쪽은 이제 이쪽이 되죠. 다 그런 거. 자, 이 부분이죠. 이 부분 뭡니까? 이게 지금 이게 0보다 작죠? y 값이. 그죠? y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것을 절대값 벗기고 나올 때는 이때는 마이너스 붙이는 3 마이너스 2의 x 제곱이 되고 이걸 미분하는 겁니다. 조심해야 되죠, 이런 거. 그러면 리미트 x가 1 자극한이고 마이너스 2x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ln 2 이렇게 제가 되겠지. 그런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ln 2가 되는 겁니다.
자, 우극한 자극한, 그죠? 평균 변화율, 그러니까 미분 계수. 자극한의, 이거 미분 계수죠, 이거. 아, 이거는 우극한, 자극한. 그죠? 자, 다시. 우극한이죠, 우극한? 자극한. 어쨌든 이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. 같아야 되죠. 는 해야 되죠. 그러면은 4a ln 2는 마이너스 2 ln 2 되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.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로 했죠.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데 되죠. 0보다 작죠.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죠.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.